상태에서로 오면서 훨씬 더 부담감은 덜어지지 않았나. 그게 또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고 있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동현 다시 한번 서브. 야, 또 한 번. 완전 뛰어다니는 게 그런 면에서 지진 않겠지만 네. 저는 정용원 선수의 저런 자신감 있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2대 1로 앞서 있습니다. 렛. 멋있는 경기를 펼쳤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정용원 선수는 워낙 강한 포핸드 탑스핀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서비스권에서 더 유리한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정영훈! 쳤습니다. 2대 3. 자, 김동현도 힘으로 몰아붙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맞추지 못했어요. 서브권이 넘어왔고 동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 네트 맞고 나갑니다. 연속 두 개. 정용훈 선수의 강한 일격들, 네, 저런 것들이 지금 김동현 선수한테는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쟤는 민간인이니까요. 네. 자, 그때의 기억은 다 잊었나요? 자, 김동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계급상 다 떼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깊어요. 아. 좋네요, 정용훈. 공을 보내고 있는 정용훈입니다. 맞습니다. 네. 6-all. 이번엔 밀리고 말았습니다. 틀리드. 네트볼. 아. 득점. 6대 8. 어, 엣지. 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 6. 직선. 살아 있습니다. 정영훈, 김동현 반격. 받아치는 정영훈입니다. 나이스 플레이였네요. 네. 자, 두 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9대 7. 자, 김동현 조금 전 아쉬움을 힘 있는 포핸드 기술로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김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김동현 첫 번째 게임을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지금 중위권 그 싸움이에요 지금. 네. 네. 두 번째 게임 첫 득점. 네. 저게 바로 김동현입니다. 확실히 지금 좋은 그 승률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깊숙하게 찔렀습니다. 저 코스를 받쳐주는 뭔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도요 정영훈 선수의 김동현과 대결 두 번째 게임 2대 1 앞서 있습니다. 와. 직선 후반드 탑스 날카롭게 찌르는 느낌의 정영훈 선수의 오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요 깊숙하게 찔렀습니다. 하는데 아,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 백핸드 코스를 이 포핸드를 어우. 자, 랠리에요. 김동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초반에 김동현 선수의 장점들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그러니까 정용훈 선수가 제가 본인의 포인트 깊숙한 곳을 지켰습니다. 자, 이번엔 좌우를 갈랐죠. 아, 백핸드 이번에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거의 지금 선제를 못 잡고 있죠 지금. 예. 와, 정영훈 돌아섰네요. 나갔어. 7대 3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죠. 와, 김동현 거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석점차 나갔어요. 자, 정영훈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포인트는 두 포인트 정영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아, 정영훈 또 한 번 변화를 준다라는 건 정말 정영훈 선수의 이 연습량과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가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트 맞고 나가게 되고 맞습니다. 기회를 한 번씩 더 주는 거거든요. 네. 자, 플락이 됐어요. 아, 그리고 마무리하는 정영 김동현 뒤져 있습니다. 와, 김동현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7 앞서 있는 정영훈 서브 득점. 게임 포인트 정영훈 선수한테 기회를 줬다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게임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질 거예요. 예. 네. 자, 일단은 한 점만에 하는 김동현 두 포인트를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정영훈 또 한 번. 부담스러운 거는 김동현 선수 훨씬 부담스럽죠. 그렇죠. 거기에 또 1번 단식을 또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네. 다시 서브도 이어갑니다. 야, 김동현
포핸드의 비중을 좀 줄이고 백핸드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지 않나 라는 예.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네. 랠리에요. 아~ 마무리 짓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내 끝이... 더 득점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더 깊고요. 우와~ 나갑니다. 이런 랠리에서는 세 번째 게임 초반은 본인 서브 게임에서 포인트를 다 따고 있습니다. 야 정영훈 바로 그 흐름을 깨치 정영훈 선수는 김동현 선수가 돌아서는 것 백사이드 쪽에서 돌아서는 걸 누리는 듯한 그런 플레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서브 득점 정영훈의 서브. 더 나갔어요. 다른 기술들로 아, 네. 점수를 모아가고 있어요. 예. 네. 평소 좀 달라요 느낌이. 네. 이렇게 되면 또 자, 드디어 포인트가 나왔어요. 드디어 지금 몇 개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오늘 경기에서 정영훈 선수가 자, 김동현 흐름을 탑니다. 네, 7대 7이거나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흐름이 올 수 있죠. 네. 승부처네요. 여기서 아우. 엣지. 여기서 반전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되는 정영훈. 자, 한 포인트 만회. 김동현. 네. 네. 정영훈 선수가 정말 공략을 잘하고 있어요. 자 나갑니다. 리시버 벗어났어요. 두 점 차에서 김동현의 서브. 자 정영훈 한 점 차로 딱 어떤 승부일까요? 짧게 갑니다. 그러나 백핸드로 득점. 자 이어가겠습니다. 더 직선 코스로 자 김동현의 포핸드 9대 7. 야 오히려 정영훈이 돌아서면서 잡혔어요. 예. 나갑니다. 아. 동점. 아 정영훈 선수의 리시브가 워낙 좋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정영훈의 서브 두 개. 바로 3구에 공략을 합니다. 네. 매치 포인트 정영훈 10대 9. 자 그러나 김동현도만 말치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나갑니다. 이번엔 김동현이네요. 네. 11대 10. 자 정영훈도 만만치했습니다. 야 3구 포핸드 플레이 기억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리시브를 기다리고 있다가 강한 공격으로 돌려세웠군요. 완벽한 시스템. 견디는 사람이 승리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김동현 다시 앞서. 자 더 치열한 그런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갑니다. 결국 김동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